다시 들어왔는데 이미 L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링크 내용의 링크를 받았어요. 그럼 현재 올 K-POP 측의 에일리 씨 전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건 맞나요? 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신문사에 전화한 사람도 아, 그 사람은 전 남자친구 맞습니다. 네, 어렵게 여보세요? 전 남자친구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이 그 에일리 전 남자친구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랑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아서요. 과연 그가 밝히고 싶은 진실은 뭘까?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지금 에일리 씨 전 남자친구분이 사진을 네. 팔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왜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이에요, 불법. 미국에서 불법이 아닌데 그걸 뭐 어떻게 불법이냐. 저희한테 먼저 그 편지가 왔어요. 저희한테도 TV 들어온 사람들도 그런 의도가 있었으니까 저도 한번 솔직히 진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 해서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물어봤었던 거였습니다.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안 했어요. 사진을 노출을 안 시켰어요, 제가. 그러면 그 YMC 입장 입장 발표한 거 혹시 보셨어요? 경찰 신고 후 걱정과 불안감에 빠져있던 에일리는 현재 올 K-POP에 재직 중인 에일리의 전 남자친구에게 본 내용에 대해 털어놓고 상의를 했으며 전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인해 전 남자친구에게 촬영 사진을 보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한테는 그 스토리는 아니에요. 저 처음 들어본 스토리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런 일을 처음 것도 모르고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지금 에일리 씨랑 이 일로 직접 통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일단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죠. 일단 오해가 생겼고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말하시는 게 저는 그거를 유포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제공함으로써 그 유포자를 찾는 데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엇갈린 입장 속에 최초 유포자 확보가 급선무. 에일리 측은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초 유포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유포자의 국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범죄 결과의 발생이 이제 에일리 씨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보도 후 에일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일본 스케줄을 꿋꿋이 소화했는데요. 바로 오늘 낮 에일리가 일본 프로모션을 마친 뒤 입국했습니다. 가벼운 목례로 담담하게 인사를 전한 에일리. 누드 사진 유출 파문으로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린 현장. 쏟아지는 질문에도 공식 입장 발표 없이 동행한 스태프들과 재빨리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루빨리 최초 유포자가 검거되어 조속히 수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방송인 윤정수 씨가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길이 없자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윤정수 씨가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졌던 윤정수 씨, 대체 무슨 일일까요? 윤정수 씨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의 실패와 또 연대 보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10억 원 상당의 빚을 떠안게 됐고 이를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 파산신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하고 있는 취미가 복권 사모으기거든요.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최근 방송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지난 9월 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은 빚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경제적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 이제 파산 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결국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몇 년 전부터 윤정수 씨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었는데요. 전망 좋은 회사에 좀 투자를 하고 싶었고 회사를 살리려고 한 번에 보증을 더 쓴 것이 더 이제 안 좋아지고 무리한 투자와 보증으로 파산 신청에까지 이른 겁니다. 윤정수입니다. 오늘 오후 예정대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 윤정수 씨. 강우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자격증이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없지만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직업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힘든 시기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주말 시상식장을 방불케 하는 결혼식이 많았습니다. 또 고소영 씨 42살에 둘째 아이 임신 소식까지 뉴스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톱스타 장동건 고소영 부부의 둘째 임신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신 5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까지 했던 이제 다른 일들을 좀 쉬고 폐교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명품 각선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던 고소영 씨.
아이를 낳고 3년 만에 경사를 맞았는데요. 그동안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해온 고소영 씨는